6월 15일 총선이 끝난 지 딱 두 달이 됐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는 원내대표 가합의안을 만들었으나 미래통합당 강성 의원들의 법사위원장 보수 방침으로 원내대표의 설득 리더십을 잃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20대 법사위의 국회 발목 잡기를 반복하려는 겁니까?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공수처 설치 등 후속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떠올리는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왜 7개 상임위원장을 당연히 여깁니까? 미국 의회는 다수당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을 책임집니다. 이것도 선진 의회의 모습이련만 왜 우리는 선진 의회로 전진하지 못합니까? 언론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독 국회라는 말은 상가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은 국회 개원에 완전히 동참하고 있으며 다른 비교섭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개원에 협조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비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